심디가 소개하는 다양한 인물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소개팅 코너입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예술가들을 모셔서 한밤의 수다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들의 깊이 있는 예술 세계부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궁금하시죠? 심디 소개해 주실까요? 아, 네. 너무 반가운 분이세요. 아, 또 대중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는 네. 아, 소리꾼 송소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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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튜디오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입니다, 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 불러주셔서 요즘에 할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송소희 씨 하면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소리 전공으로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송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네,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아, 또 뵙네요. 네, 네. 심디라고 네, 맞습니다. 해야 되는 네. 거죠. 오해주신. 심디는 제가 한 두 달 전에 방송에서 뵀었고 그쵸. 같이 네, 네.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아, 춘천에서 아, 네, 어디서 네. 어떻게 만나셨었나요? 그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른 출연진으로 이렇게 같은 무대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뵀었고 네. 오빠는 저는 예, 전 람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람디시군요. 네. 람디는 여우락 때 맞습니다. 네. 벌써 2년이 됐네요. 정말요? 네, 2018년도였으니까 너무 시간 빠르네요. 네. 맞아요. 그때 그쵸? 뵙고 네.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송소희 씨가 두 번째 달이랑 함께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네. 무대 뒤에서 인사드렸던 게 마지막 네. 인사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아, 처음은 네. 아니구나. 아,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네. 차차 한번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의 기억력을. 네. 네. 사연이 왔습니다.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정시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흥이 넘치는 심디 람디. 심디 홍복을 보고 바로 접속했습니다. 네. 송소희님과의 시간 기대됩니다. 아, 송소희 씨 보시라고 네.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네. 또 보이는 라디오인 것도 알고 계시죠? 아, 네네. 네, 저쪽 카메라에 손 한번 흔들어주시면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또 소개해볼게요. 2547님께서 아, 소희 언니 나온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 하시면서 송소희의 달무리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저희가 아, 오늘은 송소희 씨의 선곡이 준비되어 있죠. 아, 네. 달무리가 제가 얼마 전에는 약간 국악 발라드 같은 좀 대중적인 곡인데 오늘은 조금 국악 방송이라서 네. 그래도 조금 그런 것들을 제가 추천곡으로 들고 왔거든요. 네. 달무리는 다 함께 불러주시면 그때 한번 또 이렇게 하던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도 또 출연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네, 불러주세요. 네. 와. 심심해, 너무 심심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다음엔 저희가 없을 거예요. 올 15일 전에 한번 다시 나와야 되나요? 아, 예, 소리꾼 송소희 씨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희 씨 계속 요즘 심심하시다고 그러시는데 아, 네. 뭐가 이렇게 심심하세요? 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또 상황인지라 집에 있을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아. 좋기도 하면서 또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방송하는 동안 계속 공연이 다 취소돼가지고 네, 맞아요. 네. 다 취소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집에 있을 땐 보통 뭐 하고 지내세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영상 시청 아, 영상 시청. 네. 땡튜브로. 요나 뭐. 땡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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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땡차. 땡차. 역시 잘하십니다. 네, 애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시간이 생겨가지고, 제가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 때 배운 거 쭉 한번 다시 보기도 하고, 연습도 충분히 또 하면서, 네. 나름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의 네. 시간을 보내고 네. 계시거든요. 그렇게 네. 지내고 있어요. 네. 올해 졸업을 하셨죠, 대학교를? 네, 그렇죠. 네, 아... 2월에. 네, 저희 다 네. 그러니까요. 같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또 같은 대학교를 네, 네, 네. 이런... 그 혹시 몇 학번인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저는 16학번. 아, 선배님이시군요. 저는 18학번입니다. 저는 19학번입니다. 19학번이고. 아, 19학번. 아, 근데...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 너무 불편한 후배님들. 큰 선배님들이신데 사실은 아
졸업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무대 위에서 뵙고 뭐 지나가다 인사드리기도 네네. 하고 아, 네. 무대 위에서 또 멋있는 모습 보면서 참 어떤 분일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네, 평상시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맞아요. 오늘은 인간 송소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심디는 송소희 씨를 모시게 된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이신지. 방금 람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국악인인데도 무대에서나 아니면 TV에서 아니면 공연장에서 이렇게만 네. 뵐 수 있고 네.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적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고 직접 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뵙고도 싶고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진짜 너무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설레였어요. 그 문자 받았을 때. 아, 그래요? 문자를 람디께서 심디께서 네, 주셨는데 네. 제가 워낙 좋아하고 동경하는 뮤지션이자 또 저한테는 두 분 다 엄청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와 대박 막 이랬거든요. 또 아주 엄청 선배도 아니고 저희 나이가 걸리니까 저한테는 네. 네, 엄청나신 선배님들이시기 네.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너무 훈훈해지면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너희들끼리 뭐 하는 거냐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이 와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봄봄님께서 송소희님이 예배에 나오시다니 헐 와 대박 하면서 심디님 파워 짱 하셨습니다. 네. 네. 저도 제 파워에 놀랬습니다. 어떤 막 그렇게 막 협박을 하거나 그러신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봄봄님. 네, 다음 사연 또 소개해볼게요. 네. 정시민님께서는 학벌주의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불편한 후배님들.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학연 지원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디 가서 단국대 나오셨어요? 네. 아 정말요? 하면서 팔이 약간 안으로 굽게 되고 네, 네, 네. 뭔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팔만 안으로 굽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따로 챙겨주지만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송소희 씨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좋아하실 텐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하셨었죠. 네. 혹시 데뷔를 언제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데뷔라고 한다면은 처음으로 대중들한테 보였을 때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 7~8살 때 네. KBS 정우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얼굴을 알렸죠. 그게 데뷔라고 보면 데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세요? 전혀 안 나요. 네, 전혀 나질 않고. 전혀 나질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어렸을 때 얘기하면 저는 7살 이전에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어제도 잘 좀 기억력이 잘 안 좋거든요. 네, 다행인데 그래도 저희 둘은 기억이 나셔서. 농담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7~8살 때 그럼 데뷔를 그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꽤 많은 곳에서 또 이렇게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많이 공연을 하고 네. 그랬죠. 많이 보였죠. 네. 그럼 그때 그 전국 노래자랑 나갔을 때는 경기민요를 하고 계실 때였어요? 네. 그때는 제가 5살 때 시조로 입문을 해가지고 시조랑 민요랑 이렇게 하던 때였는데 어떻게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런 가요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국악 민요를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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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TV를 봤었어요. 노래자랑. 그래요? 네, 제가 전국 노래자랑 한참만 재밌게 봤었거든요. 생방송으로 보신 거예요? 네네. 저는 그때 라이브로 토요일 12시 방송. 아니, 그러고 그 다음에도 또 뭐 신동 소리꾼 이렇게 그런 프로가 또 있었어요. 거기 또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 아기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진짜예요. 네. 근데 이렇게 또 그때도 마주보고 국악을 하셨 그렇죠. 그렇죠. 꽤 선배님이신 선배님이시니까. 그런 기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술가의 백스테이지에 나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네. 네. 저희 소리꾼 송소희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선곡을 세 곡 해주셨어요. 네.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곡으로는 그래도 제가 경기민요 하니까 경기민요 앨범 중에 한 곡 이제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강수 타령이라는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는 그 혹시 라스트 카니발이라는 뉴에이지 곡 아세요? 라스트 카니발. 네, 들으시면 알 거예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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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아티스트 분들이 일본 분들이신데 네.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낸 앨범이에요. 네. 아. 처음으로 일본 가서 녹음도 해보고 한 되게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오늘 첫 곡으로는 한강수 타령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한강수 타령 듣겠습니다. 송소희 씨 나오니까 사연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히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비1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라스트 카니발 어쿠스틱 카페의 곡 너무 좋아합니다.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벌써 이게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네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봄봄님. 네. 송소희님 콘서트 오늘 공연 때 보고 소리뿐 아니라 너무 예뻐서 깜놀했는데 졸업 준비로 공부하신다 했었는데 졸업하셨군요. 졸업 축하해요. 아, 그때 오셨구나. 네, 콘서트 네. 오늘 작년에 공연하셨었죠? 네네네. 네. 작년인가?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올해였나요? 아마 작년이거든요. 아, 작년 맞대요. 작년이에요? 네네네. 아, 벌써. 왜냐면 저는 공연은 못 봤는데 네. 그 홍보글을 봤었거든요. 아, 맞다. 작년이다. 네, 네네네. 네. 그때 네. 같이 나와서 하신 분이 계셨죠. 네, 장명서 씨. 아,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장서윤 씨. 아, 서윤. 네. 한 글자를 맞았으니까. 서윤 장명선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죄송하다는 네. 문자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명서 언니랑도 친해서. 잘 친해지니까. 네. 네. 어유, 두 분이 나와서 공연하셨으면 굉장히 재밌었겠어요. 재밌게 했던 기억이. 네, 네. 네. 그러셨구나. 네. 봄봄님께서 그 공연 아주 재밌게 보셨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1113님, 국악팬으로서 송소희님 출연 정말 감사합니다. 송소희님의 국악인으로서의 꿈이 궁금합니다. 방송 말미에 여쭤봐야 되지만 잠깐 중간 체크로서 국악인으로서의 네, 꿈이 또 따로 있으세요? 음악인이지만 우리가 네. 저는 이제 음악인 삶과 그리고 인간 송소희로서의 삶을 막 굳이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네. 둘 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직관적으로 땡기는 거, 그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해서 하고 싶은데 국악인으로서도 일단은 끝까지 민요는 지켜나가고 싶어요. 점점 네. 배울수록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깊어지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전통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로운 음악의 틀 안에서 많이 공부하면서 또 그렇게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네. 송소희 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하시는데 와, 감사합니다. 민요를 부르시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멋있대요. 아버지께서. 네, 많이 네. 부족한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겸손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뭐 같은 가수이지만 네. 이게 민요를 부르실 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밴드랑 같이 음악하실 때 둘 다 그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각자의 매력이 또 다 있으신 것 같아서 국악인으로서의 또 그 행복? 네. 저는 엄청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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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연 또 소개해볼까요? 네. 8164님. 송소희님 때문에 요즘 퓨전 민요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특히 요즘 날씨엔 드라이빙 곡으로 매화타령 너무 좋아해요. 늘 응원합니다. 팬입니다. 화이팅!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보이는 라디오로 4월의 마지막을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낭만적인 말씀.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하루 종일 축하를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매화타령은 어떤 분과 작업하셨던 곡이었나요? 그 여우락 때 했던 건데요. 네. 두 번째 달이라는 에스닉 퓨전 그룹하고 같이 모던 민요라고 경기 민요 재해석한 앨범 낸 것 중에 이제 타이틀곡이었어요. 네. 네. 저도 한번
그 방송 때 소개했었던 것 같아요, 메아타령. 네.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람디가, 이제 두 번째 달 팀이 이제 여러 소리꾼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두 번째 달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소리꾼이 송소희 씨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그 메아타령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와, 저도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와,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저 기억력 좋네요. 와, 그러니까요. 최고의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달간은 또 이렇게 정말 작업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많은 작업물도 있었고. 네. 네. 그쵸. 네. 작업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두 번째 달과 작업을 하시면서? 일단은 워낙 내공이 쌓이신 분들이라서 제가 작업하는데 수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유쾌하세요? 네, 두 번째 달 만에 사운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제 소리가 얹어진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능력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뭔가 끌어내지는 그런 뭔가 느낌들을 받아가지고 역시 뭔가 함께할 때 시너지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준비된 거 아닌데. 네. 갑자기 심디랑 나중에. 네. 송소희 씨랑 같이 뭔가 콜라보를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저 좀 음악이 어두운 편이라서. 하다하게. 네. 그럼 제가 어두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렇게 밝아지는 노래. 어두운 사람을 좀 이끌어 주세요. 저 어두운 음악 진짜. 아, 그렇군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네. 네. 한번 그거 꿈꿔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정말요. 네. 언제든 연락을 주세요. 주어진다면 네.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약간 소개팅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남디가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대금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네, 호시장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송소희님 오늘 나오신다는 소문 듣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예배 분위기 반짝반짝하네요. 짱짱 하셨습니다. 하시면서가 아니고 다른 분이 또 보내주셨네요. 네. 아, 호시장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666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희 언니 책 추천해주세요. 제가 땡플리스랑 땡찬 안 봐서 책을 조금 추천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좀 재밌게 읽으신 책 있으시다면? 글쎄요, 저는 책을 뭐 그래도 읽긴 하는데 요즘에 아주 땡차랑 땡플릭스 때문에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그냥 가볍게 재밌게 읽었던 책은 오베 아저씨라고 네, 오베 아저씨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되게 재밌어요. 네. 아니면 동물농장 책도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했던 책이기도 하고. 네. 네. 동물농장이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 돼. 네. 술술 잘 읽히는 가독성이 좋은 그런 네. 책입니다. 아. 요즘에 정말 집에서 뭐 책 읽을 시간도 많고 영상 볼 시간도 너무 많잖아요. 네. 많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땡플릿스라 하고 땡차를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 네. 24시간이 정말 모자르죠. 네. 너무 모자라요.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 또 소개해볼게요. 실버샤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희 누나가 어릴 적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럼 땡튜브에서 어릴 적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너무... 리미트가 있나요? 몇 살 이하로는 안 본다. 저는 과거 영상을 잘 안 봐요. 그래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모니터를 해야 할 때는 보는데 그냥 과거는 항상 아쉽고 뭔가 와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를 너무 뼈저리게 느껴서 그런 것들을 좀 안 봐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무대에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했던 장면, 공연을 했던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하면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저는 뭐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신가요? 너무 궁금해요. 보시나요? 죄송해요. 아니요, 저는 며칠 전 몇 달 전 거는 안 보는데 한 몇 년 전 거를 보면은 저때 내가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 그것도 그런 있어요. 것도 맞아요. 느낄 때가 있어서 맞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송소희 씨도 한번 네. 예전 영상 보시면 네. 아 내가 저런 벌써부터 저런 포텐셜이 있었는데 하는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하시면 알려주세요.
네, 재미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선곡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달과 했던 그 앨범에 유일한 창작곡으로 수록된 곡이에요. 네. 근데 이 곡은 이제 잡가, 12잡가 중에서 십장가라는 곡을 짧게 차용을 해서 만들어진 창작곡인데 가사는 제가 썼고요. 네. 그리고 녹음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수월하게 했던 그런 곡입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송소희의 노래 두 번째 달의 연주로 비나이다 듣겠습니다. 사연 소개해볼게요. 정시민님, 비나이다 노래 너무 좋네요. 하, 이 쓸쓸한 마음은 무엇인지 아름답네요. 네. 아, 그러니까요. 작사를 직접 하셨다니까. 네. 그 마음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본봄님께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송소희님의 비나이다 들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소원 성취하고 싶은 일 있어요.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안 되네요. 비나이다 기원하고 싶습니다. 꼭 이루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꼭 한 번 더 빌고 자겠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또 마음도 이쁘신지. 네, 봄봄님 꼭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네. 네, 오늘 소리꾼 송소희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작업을 어떻게 하실지가 또 기대가 많이 돼요. 네. 그렇죠. 하고 싶으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이제 막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설레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뭔가 떠오르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졸업도 해가지고. 네, 네. 자유로운 몸이 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뮤지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되게 궁금한데요. 저는 잠비나이. 예상대로 다네요. 진심입니다. 네. 정말. 진심. 저희야 영광이죠. 제가 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부르실 때, 불러주실 때 갈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루 씨가 들으면 또 굉장히 기뻐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오늘 또 11시 방송 또 하시잖아요.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주세요. 네. 송소희 씨는 그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상상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물론 하니까. 아, 음악인으로서요? 음악인도 좋고 아까 경계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막 먼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조금 더 그래도 많이 과거를 들춰봐도 자신 있는 그런 음악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 땡티브를 지금의 땡튜브를 들여다봐도 뭔가 조금은 더 자신 있어지는 그런 10년 후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있네요. 사실 그게 근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맞아요. 심디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고 싶으신가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오늘 초조소좀 아닌데. 아니, 궁금해서. 저도 송소희 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113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송소희님을 처음 뵀을 때가 어릴 적 부모님과 수덕사 갔을 때였는데, 감회가 새롭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송소희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응원이 난무하는 방송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람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예전에 그 땡튜브에서 네. 정말 막 이렇게 서칭하다가 그 아쟁 명인 이태백 선생님하고 소희 씨하고 같이 협업한 걸 봤어요. 네. 정말 멋있게 봤었는데 그 감사합니다. 집장가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아쟁이랑 네. 그 경기 잡가랑 같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어떤 연유로 두 분이 만나셨을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우선 제가 아무런 상업적인 목적 없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기진맥진 프로젝트라고. 기진맥진 프로젝트. 네,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거든요. 네. 이제 저 스스로 음악적인 그런 것들을 좀 도야시키는 뭔가 성장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국악계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좀 나 스스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해주는 네. 그런 프로젝트라서 되게 애정하는 프로젝트로서 항상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내가 진짜 너무 평소에 존경하던 이태백 선생님하고 뭔가 하나 하면은 진짜 소원이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무작정 찾아갔죠. 아 진짜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셨어요. 그 네. 경기민요랑 아쟁이랑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시면서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설득을 막 계속 시켰죠. 아, 진짜요? 막 내 선생님한테 계속 선생님 막 제가 너무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선생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해보자 하셔서 집장가라는 경기 잡가를 네. 뭔가 남도 소리를 표현하는 악기에 더 어울리는 아쟁과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정말 멋있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또 색다른 매력에 또 빠져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는... 신디가 지금 밑줄을 세 번을 그으셨네요. 네, 일단 저 귀가할 때 네. 한번 찾아보면서 네.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나의 소소한 일탈이잖아요. 네. 송소희 씨는 일탈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탈합니다. 일탈을? 네. 근데 그 도덕적인 선 안에서 네. 제가 생각하는 일탈은 다른 분들이 들으셨을 때 일탈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냥 갑자기 막 여행을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냥 하던 거 다 멈추고 그냥 술을 마시러 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술도 즐기시나 봐요? 아, 즐기진 않아요. 네. 요즘에 조금 술에 권태기가 와가지고 네.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주택이가 와가지고 아, 술에도 그런 게 있나요? 아, 네.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도 없어요. 네, 신기하네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여행지 네. 지금까지 가보셨던 곳 중에 요즘 해외는 못 나가서 네. 아쉽게 되긴 했지만 해외도 다 좋지만 참 우리나라가 좋더라고요. 네. 통영에 갔을 때도 좋았고요. 그리고 뭐 여수, 네. 보성 이런 데도 너무 좋았고 제주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제주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지면은 제주도에 다시 가가지고 좀 오래도록 머물고 싶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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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아, 요즘에 제주도 정말 너무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저도요. 네. 좀 이따 가야죠, 그래도. 네, 제주도에서 만나요? 네,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봬요. 결국에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사연 하나 소개해보겠습니다. 실버샤크님께서 기진맥진 프로젝트 노래들 진짜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목이 재밌는데 네. 왜 기진맥진 프로젝트예요? 언어 유희를 좀 한 건데요. 기를 더해서 맥박을 올린다. 이제 한자를 좀 바꿨어요. 네. 그 막 이렇게 기진맥진이 아니군요. 네. 네. 뭐 꿈보다 해몽이긴 한데요. 그래서 두 사람 어떤 두 아티스트의 기를 모아서 듣는 리스너들의 맥박을 한번 올려보자. 그런 의미의 프로젝트명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되겠네요. 네. 네. 계속 해야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상업적이지 않은 음악인데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에 엄청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요. 네, 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네, 제가 기진맥진 될 때까지 대금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도 범국으로 열심히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제 작사 하신다는 게 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그게 작사하실 때 영감 받는 다른 예술 장르 같은 게 좀 있으실까 해서 여쭤보려고요. 저는 막 사실 영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100%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특정한 콘텐츠보다는 말과 글의 어떤 언어의 힘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라 네. 그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글을 보았을 때 그럴 때 음악적인 게 즉흥적으로 잘 나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힘을 좀 받아서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사실 가수로서도 이미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고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을 받으실 텐데 또 이렇게 직접 글도 쓰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곡도 쓸 것 같은데. 충분히 하실 그쵸? 것 같아요. 네. 곡은 쓰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막 어설프게 지금 보여드리고 싶진 않아서 조금 더 내공을 계속 천천히 닦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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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희 국악방송 통해서도 소식 네. 많이 들려주시고. 네, 네, 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네. 마지막으로 또 인사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참 여러모로 힘나는 일이 많이 없으실 텐데 국악방송과 함께 매일매일 조금 더 힘내시면서 우리 모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밤 잘 잠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인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네. 말씀 씨가.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송소희 씨가 선곡해 주신 마지막 세 번째 곡이에요. 어떤 네. 곡 듣고 인사드릴까요? 밤이지만 좀 신나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작곡가 박한규 씨와 함께 한 곡인데요. 신민요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진짜 또 신민요라는 게 왜 안 생길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네. 의문이.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보지 뭐 하는 생각에 비롯된 음악이었고요. 네, 그래서 21세기에 뭔가 신민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고민이 담긴 그런 네. 곡입니다. 네. 아리라리라는 곡입니다. 네. 네. 빨리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조심히 네. 잘 가세요.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송소희의 노래로 아리라리 들으면서 인사드리면서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